준이님. 네? 어, 이거 보세요. 또 뭐가 왔어요? 또 뭐가? 이게 뭘 또 내래요? 이게 뭐죠? 아니, Ministry of Finance? 네. 오 마이 갓. 세금 내라는 거 아니에요, 또 지금? 뭐죠, 이게? 이게 상하수도도 아니고 재산세도 아니고 내가 다 냈는데 또 뭐가 왔어요? 지긋지긋해 죽겠어요, 진짜. Action Require라고 써 있는데요. 어디서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스티브한 부동산 그룹 애슐리, 지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니님. 네.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래간만이네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저희가 요 우편물 때문에 또 이렇게 촬영하게 됐잖아요. 그죠. 네. 사실 보시면 여기 British Columbia라고 적혀 있고 파란색 글씨로 Action Required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우편물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 심지어 뒤에 한국말로 즉시 필요한 조치라고 네. 써 있습니다. 아마 지난달이죠. 그러니까 1월 중순부터 2월 사이에 주거용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하나당 받는 우편물이 아니라요, 명의자분마다 받는 우편물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한 부동산에 명의자분이 세 분이 계시면 세 분 다 이 우편물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온 우편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니 바로 이 빈집세에 관한 이제 우편인데요. BC주의 빈집세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BC Speculation and Vacancy Tax라고 해서요. BC주 정부에서 빈집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주거용 부동산을 6개월 이상 비워두게 되신다면 해당되는 거고요. 공시지가의 0.5%를 세금으로 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러기 가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데요. 1년 중에 10개월 이상 뭐 1년 풀로 살았다고 하셔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께서는 공시지가의 2%의 세금을 내게 되시는데요. 어, 그럼 지니님, 네. 이 기러기 가족의 좀 정확한 기준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기러기 가족은 Satellite Family라고 해서 가족 소득의 50% 이상이 해외에서 오는 가족을 칭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면 이제 부부 중에 한 분의 해외 소득만으로 이 현재 캐나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 맞습니다. 한해서 적용이 되겠군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 고객분들 중에는 현재 영주권자가 아니신데도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직접 그 집에 살아도 실제로 빈집세를 면제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본인 명의 집에서 거주를 하지 않으시고 렌트를 나가서 사시고 본인의 집은 렌트를 주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집을 렌트하시는 분들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셔야 빈집세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네. 것 같아요. 요거를 확실히 알고 계시고 본인이 외국인이다, 기러기다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에게 렌트를 주셔야 면제 대상이 되신다는 거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빈집세 매해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빈집세 신고에 어려움을 또 겪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GO! 네, 그럼 제가 한번 좀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물을. 아니, 그래도 되게 잘 기다리시네요. 저는 오자마자 그냥 빡! 찢었거든요. 제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심이 좋으세요. 네. 와우.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우편을 열어봤는데 여기서 아예 이렇게 이런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BC주 거주하시는 분들의 99%가량은 면제를 받으신다라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But you still have to declare. 여전히 신고는 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언제까지냐? 바로 3월 31일까지입니다. 저희가 한번 컴퓨터를 켜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 이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요. 이 우편물 상단에 보시면 Declare Now라고 해서 이 웹사이트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주소창에 이 웹사이트 주소를 쳐볼게요. govbcca.spectax. 네,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 Speculation and Vacancy Tax를 신고하실 수 있게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Letter ID와 Declaration Code가 네, 꼭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 네. 번호들은 종이에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어요. 네. 코드랑 아이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면에 Declare Now를 클릭하고요. 그럼 이제 새로운 창이 또 이제 뜨게 되죠. 여기서 또 클릭하셔야 되는 거는 요거 초록색 버튼을 네. 클릭하시면 1번 네, Getting Started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옵션을 이제 클릭하실 수 있는데 저는 새로운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를 바꾸거나 계속하는 게 아니라서 New로 클릭을 하고요. 여기에 바로 이제 이렇게 쓰게 되죠. 네, 레터 아이디까지 전부 다 기입을 해서 하단으로 내리신 다음에 오른쪽 Next 버튼 누르고요. 제 이름과 그 다음에 이 맞아요. 해당 그 신고하는 연도가 2023년도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서 질문. 이 ownership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는 이 개인의 이름으로 구매한 것이다. 두 번째는 법인이나 비즈니스 파트너 등 일단 개인이 아닌 다른 형태로 구입을 하셨을 때 클릭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I'm an individual and I'm an owner of this property로 클릭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단에 나와 있는 주소가 맞는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Next를 눌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Canadian Citizen인지 Permanent Residence인지 네, 물어보는 네. 질문이 나오죠. 저는 이제 Yes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Yes를 클릭하는데 Yes를 클릭하면 바로 아래 질문이 나와요. 보시면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BC 세법상 거주자이셨냐 하는 질문입니다. 네, 저는 맞기 때문에 Yes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또 여기 또 질문이 나오네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기러기 가족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바로 나왔는데요. 2022년 가족 구성원의 소득 50% 이상을 캐나다 인컴택스에 신고를 하셨는지 요 질문입니다. 네, 네. 저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Yes를 누르고요. 그럼 여기서 또 Next로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오고요. 네. 네, 그래서 네. 개인정보를 입력하시고 그러니까 생년월일과 신 넘버 입력하신 후에 Next를 누르시면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이 현재 오너가 여기에 살았는지 네, 주거주인지 네, 2023년 기준으로 주거주지였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에 저는 Yes를 클릭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아니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새를 주신 분들은 이 No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No를 클릭하실 경우에는 좀 아래 질문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새를 주신 경우에는 명의자분 외에 다른 분이 실제로 2023년 중에 6개월 이상을 거주를 하셨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속 6개월 연속 사셨어도 되고 띄엄띄엄 해서 총 합이 6개월 이상이 되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맞습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Yes를 클릭하시면 돼요. Yes를 클릭하시게 되면 또 이제 하단에 연관된 질문이 나오는데요.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Arm's Length Tenant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Arm's Length Tenant는 가족이나 친한 지인들이 아닌 예, 정말 모르는 남에게 주었을 경우에 이 첫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 계약서가 있는 경우 그리고 make the residence their home 라고 집이 그들의 거주지다 라고 하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면허증이나 신분증에 그 주소를 기재하는 그렇게 해야지 이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아니라 하단에 있는 이 non-arm's length tenant인 경우에는 빈집세 면제 대상이 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요. 주의하셔야 되고 가장 마지막 컴바인 테넌시의 경우에는 섞여 있었던 경우 만약에 가족들이나 뭐 정말 모르시는 남을 섞어서 이제 거주를 했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BC주에서는 추후에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은 다 세를 주셨으면 이 첫 번째 Arm's Length Tenant에 어플라이를 하시고 Next를 누르시게 되는데요. 저는 실제로 거주를 했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고요. 아니야, 새도 주지 않았다 라고 한번 NO에 클릭을 하시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이 면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죠, 모두. 네. 이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Just bought or inherited this property. 2023년도에 해당 부동산을 막 구입을 하셨거나 그러니까 6개월을 못 채우고 예를 들어 2023년 10월에 구입을 하신 경우에는 6개월을 못 채우신 거잖아요. 이런 경우나 아니면 증여를 받으신 경우에는 이 항목에 적용이 된다라고 클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제가 실제로 거주를 하기 때문에 yes라고 클릭을 해두고 next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에 이 certification이라고 해서 제가 앞서 신고했던 내용들에 대한 요약이 나오는데요. 다 맞는지 지금 정보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 해당 주소도 맞는지 보신 다음에 클릭을 마지막으로 하셔야죠. I'm the owner. 제가 지금 여기 주인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I certify the information given is correct. 이 정보들이 모두 다 정확한 정보다 라고 박스에다가 체크까지 하시고 이 Submit 버튼을 눌러주시면 잘 신고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있는 이 Confirmation 넘버까지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잘 기재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OK 라고 누르시고 네 처음 화면으로 돌아오면 잘 신고가 되신 겁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 빈집세 신고하는 방법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빈집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빈집세 신고는 이번 연도 3월 31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빈집세를 내야 하는 분들께서는 또 언제까지 내시면 될까요? 네, 빈집세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7월 2일까지 납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7월 3일부터 바로 페널티가 부과되니 바로바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빈집세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았고요. 오늘 영상도 저희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